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는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시미로다. 오늘 저희가 나눈 본문은 다윗의 찬송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실은 이 108편은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 그리고 60편 5절부터 12절을 묶어서 반복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미 다윗의 고백과 찬송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소개된 바로 그 시가 오늘 본문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 말씀이 반복되었다라고 했죠. 이 시편 57편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느냐?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광야로 나가 그 광야 굴에 숨어 있을 때, 그때 부른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일부분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숨어 있다 그랬습니다. 굴에, 그 어두운 곳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던 때, 여러분 얼마나 위급합니까? 하물며 그 굴에 숨었다라고 하는 상황은 너무나도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굴에서 숨어 있을 때 찬송이라 그랬잖아요. 찬송을 불렀다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불렀겠어요? 그 굴이 떠나가도록 메아리 치도록 부르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숨은 상황에서 조심조심 그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불렀던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찬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를 볼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어두운 상황, 고요한 곳에서 깨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면서 이 찬송을 불렀던 거예요. 어쩌면 가장 찬송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찬송하지 못할 상황이었어요.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못하는 위기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찬송한 다윗의 고백과 그의 선포야말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교훈으로서 본받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부르는 상황 속에서, 찬양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한번 보면은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마음이,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찬송하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니, 찬송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말씀드렸던 대로 사울을 피해 있던 상황입니다.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어떤 원망이나 아니, 어떤 불평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진실이 크다, 놀랍다라고 하고 있어요.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 찬송은 여러분 그 배경을 우리가 몰랐다 그러면은 정말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참그 거룩한 가운데서 우리가 큰 소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큰 소리로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럴 때 부를 만한 찬송이다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이 찬송의 가사가 실제로는 빛 하나 없는 아무도 모르게 숨어 있던 그 동굴에서 그 굴에서 불려졌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참큰 도전이 될 뿐만 아니라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어떤 상황 속에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찬송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의 찬송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밤깊은 때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옥문이 열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찬송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소망이 되고 자랑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섰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이 풍성한 자랑이 되고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소망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질 뿐더러 세상을 향해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10월 마지막 날 종교개혁일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다짐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